안녕하세요. 쿡시입니다.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 설날이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이번 영상은요, 코스코에서 설 명절 맞이 한식 요리에 꼭 필요한 재료들로 장을 봤는데요. 그럼 함께 보실까요? 비비고에서 전복 굴소스가 나왔네요. 밑반찬 볶음 요리의 필수템인데요. 특히 명절 음식에 나물볶음 많이 하는데 때 맞춰 아주 잘 나왔네요. 한국산 전복 굴 농축액을 사용하여 진하고 풍부한 감칠맛이 난다고 하는데요. 350g짜리 두 병에 굽을 때니까 가격도 좋네요. 점성도 적당하고요. 비릿한 냄새 없이 향이 진하고 좋아요. 나물볶음이나 해물볶음밥, 달걀볶음밥 등 볶음 요리엔 이것만 있으면 다 맛있어져요. 한식과 양식 모두 다 잘 어울리는 베이비벨라 머쉬룸이에요. 단단하고 탱글탱글하고요. 아주 신선해요. 설 명절 반찬으로 버섯볶음이 제격이죠? 이건 시타키 머쉬룸이에요. 우리말로 표고버섯인데요. 표고 향도 좋고 야들야들하니 맛있어요. 주로 버섯볶음 할 때 베이비벨라와 같이 섞어서 볶아요. 커클랜드 시그니처에서 나온 100% 그래스페드 비프 패티예요. 풀을 먹인 소의 패티인데요. 곡물을 먹인 소의 패티보다 오메가3 지방산을 더 많이 함유하고 있어요. 이거 한동안 안 보이더니 요즘 보이네요. 냉동실에 쟁여두면 필요할 때마다 활용하기 너무 좋은데요. 특히 설날 같은 명절에 고기전 많이 하는데요. 요게 딱이에요. 해동한 패티에 다진 두부, 당근, 파, 양파, 고추 넣고요. 조물조물 섞은 후에 동그랗게 고기전을 만들고요. 팬에 해동한 패티 넣고요. 다진 마늘, 간장 넣고 볶은 후에 떡국에 고명으로 올려서 드셔보세요. 지금 보일 때 쟁여두시면 마음까지 든든하실 거예요. 패키지 안에 쌀떡 3봉지와 스프 3개가 들어있는데요. 쌀떡 한 봉지가 2인분 정도 돼요. 이 떡국에 넣어 먹을 비비고 만두도 샀어요. 데우기만 하면 되는 냉동만두예요. 피도 얇고 고기감도 좋고 해서 주로 간식으로 먹는데요. 모양이 동글동글한 게 사이즈도 적당해서 떡국에 넣어 먹기 좋더라고요.
킴 놀이에서 나온 조미김이 입점했네요. 유기농의 넌지에무 제품이고요. 미국에서 조미김은 미국인에겐 건강한 간식으로 소비되지만 우리한테는 최고의 밥반찬이 아닐 수 없는데요. 킴 놀이는 캘리포니아주 세리토스에 위치한 해초 제조회사로 한국의 해조류 제조회사인 광천김 주식회사와 파트너십을 맺었고요. 김 양식장에서 김을 직접 뽑아 최고의 김 제품을 생산한다고 해요. 소금간이 맛있게 짭조름하고요. 바삭하고 고소해요. 국물간이 많이 짜지 않고 감칠맛이 좋고요. 쌀떡의 식감도 쫄깃하면서 전체적으로 맛있네요. 이번 설에는요, 가성비 좋은 삼겹살로 수육을 하려고 해요. 말린 월계수 잎이에요. 월계수 잎은 다른 향신료보다 육류의 누린내를 제거하는데 아주 탁월해요. 또한 생선 요리의 향신료로도 사용하고요. 향신료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월계수 잎은 족발, 수육, 파스타, 커리 등 우리가 대표적으로 좋아하는 음식들에 두루 사용할 수 있어요. 명절에 고기 요리 많이 하는데요. 집에 하나 두시면 잡내 제거용으로 쓸모가 많아요. 수육하실 때 월계수 잎을 두 입 내지는 세 입 정도 넣어주세요. 이제 인스턴트 팟이 열리라는 동안 겉절이를 할 건데요. 배추 사려고 따로 한인마트까지 안 가셔도 돼요. 코스코에서 장 보는 김에 유기농 로메인도 구매해보세요. 로메인으로 겉절이를 하면 아삭아삭 정말 맛있어요. 패키지 안에 다섯 포기가 들어있고요. 가격이 사불대, 가격도 너무 좋죠? 그럼 초간단 레시피로 겉절이를 만들어 볼게요. 겉절이를 만드는 동안 수육이 다 됐어요.
부드럽고 쫄깃한 수육에 아삭하고 새콤달콤한 로메인 겉절이 함께 드셔보세요. 팔도에서 이번엔 짜장면이 나왔어요. 제가 짜장면을 참 좋아해서요. 이건 안 먹어볼 수가 없네요. 팔도 짜장면이 다른 인스턴트 짜장면과 차별화가 되는 건요. 분말 스프가 아니라 액상 소스가 들어있다는 점이에요. 액상 소스라서 면이랑 잘 비벼지고요. 소스 향도 깊고 풍부해서 중국집 짜장면의 향기가 나요. 입맛에 따라 고춧가루 살짝 뿌려 드시거나 볶은 양파를 추가해서 넣어 드시면 더 맛있어요. 국물 좀 남겨서 밥 비벼 먹어도 맛있고요. 짜장면 좋아하신다면 요거 보일 때 쟁여 두세요. 알래스카 폴록이에요. 명태 포인데요. 맛은 한인마트에서 파는 아기포 같은 맛인데 식감은 훨씬 부드러워요. 속을 들여다보니 양도 꽤 많아요. 부드럽게 찢어지고요. 그래서 입안에서 씹기도 편해요. 스낵으로 먹기 좋고 맥주 안주로 딱이에요. 이건 간식으로만 끝날 게 아니라 밥도둑 밑반찬이기도 해요. 적당한 크기로 찢은 다음 다진 마늘 한 스푼 넣고요. 고추장, 초고추장을 넣어요. 참기름 넣고 다진 파와 통깨 뿌리고요. 조물조물 무쳐주면 맛있는 밥도둑 명태무침이 돼요. 이렇게 하면 설날 상차림에 밑반찬 하나 추가되겠죠? 이 제품 사신다면 이렇게 무쳐서 꼭 드셔보세요. 다른 반찬이 필요가 없어요. 로스티드 씨위드 샌드위치예요. 새로 나온 스낵으로 눈에 띄어 먹어봤는데요. 바삭하게 구운 김 사이에 현미와 참깨가 콕콕 박혀 있어서 고소하면서도 단짠단짠해요. 18개 낱개 포장되어 있고요. 이거 한 팩에 35칼로리밖에 안 돼서 죄책감 없이 즐길 수 있는 간식이에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